회색빛 IT공단 한켠에 밝게 빛나는 하나의 작품. 대전교구 관평동 성당입니다. 본당 주임 김홍식 신부는 정형화된 산업단지가 많은 관평동에 환하고 개방된 성당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과연 그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느님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또 느끼기에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건물 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성전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품을 만들기까지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본당 공동체의 새로운 시도에 맞춰 성당을 건축할 사람이 없었고 만만치 않은 예산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작품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했던 거는 목줄이 더 200만 단 가치는 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줄이 더 200만 단 가치는 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가공들이 되고 나서는 여기 와서 매일같이 이제 기도하는 이러한 신자들의 간절함이 드디어 전해진 걸까요? 건축가 한종률 씨와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건축에 참여했고 본당 공동체의 노력은 지금의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관평동 성당은 높은 첨탑이나 빨간 벽돌 같은 고전적인 성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났습니다. 성당 외부에 있는 세 개의 날개는 천사의 날개와 성모 마리아의 기도하는 손을 형상화했습니다. 성전 안을 들어서면 보이는 천장은 동방박사를 예수님께 인도한 별들을 연상시킵니다. 그 별들을 따라 자연스럽게 시선을 옮기면 중앙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세상의 빛을 성전 안으로 들여오길 바라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대성전에 모셔져 있는 하얀 성모상은 병자들을 포함해 남녀노소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특히 성모님의 얼굴은 동양인의 얼굴을 기반으로 제작돼 친근감을 주고 있습니다. 성당 곳곳에 있는 성물 하나하나에서도 하느님의 은총이 느껴집니다. 우리 성당은 정말 은총의 이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도 가능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 어마어마한 그 설계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의 이렇게 작은 성당을 위해서 기꺼이 봉헌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은 성당 짓는 과정 속에서 한순간도 성전관리위원회 사목회 한 달 사이에서 불화가 없었어요. 그게 제일 큰 선물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은 이들의 마음이 담긴 관평동 성당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